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야. 자,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일요일인데요. 아, 여러분들 벌써 1년이 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나 남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요. 자,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주식시장도 바닥을 이제 탈피하는 모습을 가져오고 있고, 아, 남은 아, 3개월 동안은 아, 좀 시장도 턴해서 여러분들 아, 한 해 마무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오늘 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올려놓으시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종목 상담 올라왔네요. 일단 적어놓고요. 애경산업 71,000원. 애경산업 71,000원. 8월 말 매수. 자, 버퍼링 좀 끊긴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구경 중. 하이닉스 별로니까 일단 신경 쓸 필요 없고, my friend 주래곤. 일단은 종목 상담 올려놓으십시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딱 체크하고 종목 상담 올라온 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좀 하고요. 자, 스튜디오 주래곤 8월에 샀다면 아까 애경산업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보죠. 스튜디오 주래곤 좋아요. 지금 아 우리 지우 선수가 자주 들어간 종목인데, 야, 여기 정도는 들어갈만 했고 여기 정도 들어갈만 했는데 늦었어요. 추가 상승 나오는 거 좀 부담스럽고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워요. 매매 아주 잘하는 사람 말고는 따라가지 마세요. 가봤자 여기 위인데 단타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 할 수는 있어. 근데 자신 없다, 난 단타 할 수 없다 하면 하지 마세요. 기다렸다가 11만 정도, 10만 8천 정도에 적당히 이렇게 아, 조정받고 난 다음에 관심만 가져보도록 합시다. 저도 관심 있어요. 기관이 매수세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나노스. 야, 이거는 관리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시총 2위 종목인가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재를 가하고 해도 잘 안 죽는답니다. 하지 마세요. 하라고 넣어놓은 거 아닙니다. 문제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와이솔. 와이솔도 가지고 있으면 가격 남겨놓고.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텍. 포스코 캠텍, 이거는 우리가 닥터 K방의 티처 규 선생이 여기서 잘 해먹었던 건데, 야, 여기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고 나오고 하니까 잘 못 들어갔다 합니다. 야, 끝내줍니다. 일단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끝내줬다. 일단 그러니까 다음에 좀 눌려주면 관심 가지든지 하겠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외국인 닥터케이 무슨 기법이라고요? 숟가락 기법. 외국인들 싹쓸이하고 하면 꼽아야 돼, 숟가락.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기 있는 종목들 본인들이 관심 있게 보다가, 아침에 저는 방송에 치중하기 때문에 다른 거 많이 못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시간 딱 내가지고 자자자 돌리보다가 이런 거 넣으면 딱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야 돼요, 본인들이. 아시겠죠? 펄 어비스. 야, 이거 별로입니다. 밑으로 쳐지니까. 이건 관심권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컴투스도 별로입니다.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고롱 티슈진 괜찮아요. 괜찮고 단기 고점 부위에서 많이 들어본 종목들이죠. 여기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여기 저항대 간단하게 여기만 보시면. 그리고 자, 요쪽에 보시면 요것도 있어. 자,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 지지저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저항이 있고요. 지지는 여기가 좀 단단한 지지권이고, 여기가 또 지지권입니다. 여기 보이면 있죠. 그래서 지금 쫓아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요. 단기 고점에서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 높고, 쫓아가지는 마시고 밑으로 45,000원대 정도 밀려주면, 이평선 훼손하지 않는다면 한번 접근 가능해 보겠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지 않습니까? 바이오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에 관심 가지고 있다. 한미약품 정도까지 관심이 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분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분석을 위한 거니까
닥터 K는 대형 우량주에 관심 많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SK 네트워크스. 자, 와이솔 지인이 19,100원에 매수했다. 우리 프렌드 혁은 SK 네트워크스. SK 네트워크스 관심 있다. 숙제 하락하니까 숙제잖아. 나이 50 다 됐는데. 그죠? 여러분 공부하라면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다 도움 데려가는 거지. 그죠? 눈 따고. LS산전 딱 레포터 하지 않습니까? 우동생이야. 그러니까 S전자단이지. 아시겠죠? 해라면 하는 대로 하면 좋은 성적 있어요. 휴젤. 우리 땅이가 좋아하는 휴젤. 뭐 별로라 했습니다. 뭐 갔습니까? 못 갔죠? 왜? 쌍바닥은 맞는데 하락 추세예요. 가봐야 위에 45만원입니다. 밑으로 처지면 문제 생기고 아직까지 20일 돌파 못했기 때문에 아직 별로입니다. 관심권 아직까지 없어요. 넘어갑니다. 파라다이스 이거 호텔이잖아. 이거 지저분하긴 한데 관심 있습니다. 여기로 옮겨놓을게요. 관심 있습니다. 왜? 2평선 다 돌려냈잖아. 말하는 게 항상 일관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돌려냈지 않습니까? 관심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무조건 나쁘다 하는 거 아니죠? 관심 있는 건 관심 있다. 이렇게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또 돼. 이렇게. 그죠? 채팅방에 혹시 온에어 안 돼 있으면 온에어 방송하고 있다고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안 들어온 사람 제법 있네. 그래서 언제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스크린 하시고 싶은 분들 하세요. 여기서 해야 된다고. 딱 매수 포인트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크게 해드릴게. 자, 딴 데 사지 말고 여기서 딱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이평선들 다 돌려냈고 이렇게 저항선 이 저항권들 다 돌려내고 여기도 마지막 저항을 돌파 딱 하고 여기 이평선 다 깔아놓고 올라간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딴 때는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기다리자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되고 나면 저항권이 있긴 있지만 우상향을 돌려냈기 때문에 이제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좋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여기는 내려가더라도 밑에 이평선들 돌파된 가격들 저항권을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생겼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분들 1번 눌러. 여기가 지지권을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2만원만 안 깨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들어갔는데 밀려도 여기권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잘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빨리 7번 눌러보십시오. 사진 찍고 싶은 사람 찍어요. 본인의 책 만드세요. 본인의 책 매매 교본 만드시라고. 누른 사람도 전부 다 우리 채팅방 사람들 밖에 없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습니다. 이제 21권 자 전전일 정도에 뭐 쑥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양호한 흐름은 아닌데 지저분하다 그랬죠. 아까 좀 지저분해요. 그러나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2만 500원. 자 중국에 한국 태클 거는 거 그 풀었으니까 이제 여행객도 들어오고 이러면 파라다이스 수혜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네요. 어느 정도는 차트로 우리 하나투어드가 좀 물렸지 않습니까? 그때 다행히 적당히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하나투어드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어디 갔냐 보이지가 않네. 일단 여기 넣어놓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투어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있는데 하나투어 요거 이제 돌파하려고 딱 하는데 그죠? 일단 적당히 관심만 가지세요. 주가 종목에는 또 이것도 좀 그렇고 관심만 가지겠습니다.
자, 이평선들 돌파했거든요. 아까는 우하향인데 하지 말아매. 맞아요. 이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라 말아라 좋다 이런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평선 위에 두 개 빼고 60일까지 돌파하면 이제 관심 좀 가질 필요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볼게요. 여행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자, 모두 투어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관광개통 여행 관광이 돌아서고 있어요. 그죠? 그동안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가 괜찮네요. 하나투어 모두투어보다는 파라다이스 더 나아 보인다. 관심 종목이 넣었죠? 여기 넣었어요. 이거 위로 올라와 일단. 적당히 모양 만들고, 근데 뭐 세게 방방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게 좀 움직이네요.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할 가능성 높은데 단타거리로도 뭐 될 수는 있겠네요. 일단 그렇게 생각 듭니다. JYP, 야 이게 미쳤어요. JYP가, 야 진영이가 내한테 연락도 잘 안 오던데. 당연하죠, 뭐 안 친하니까.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가요? 트와이스 말고 뭐 특별히 잘 나가는 애들 없잖아요. 낙낙낙낙 뭐 그죠? 낙마이퍼 뭐 그런 노래 있긴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잘 가죠? 야 꿈내줘요 진짜.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목선님 자주 보이시는데 공부 열심히 하실 거예요? 댓글은 왜 하나도 안 보이십니까? 방송만 열심히 들으시고 주식 기초 강의 잘 안 보세요? 채팅방 초대하고 싶어서 그래요. 공부 좀 하시겠습니까? 공부 좀 하시고 밑에 채팅방, 아 채팅방이 아니라 방송 녹화 방송 올라온 거 주식 기초 강의 이런 데다가 공부했으면 댓글 남기십시오. 그래야 제가 알아요. 일단 후보군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본인이 싫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들어오시면 같이 공부 열심히 한 곳이니까 도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자 핸드폰으로 봐서 잘 못한다. 핸드폰 하단에서 위로 쭉 올리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 댓글 쓰는 날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줘야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아요. 생각 있으시면 남기십시오. 자, 와 JYP 와 진짜 끝내주네. 아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어요. 야, 못 따라갑니다. 결론은 손가락 빨아야 돼요. 자, 매수 타이밍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딴 거 다 제끼놓고 여기 근처만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올라타는 여기 시점, 그죠? 여기 시점은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못해요. 하기 힘들어요. 부담돼요. 지금 못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SK 머트리얼 예전에 좀 관심 가지고 했었고, 이거 접근 가능한 권역까지 왔어요.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좀 시원찮거든요. 올랐다가 많이 빠졌잖아요. 추가 하락 놓으면 이건 어떨까? 이거 하락 구간에서도 잘 버티고 낸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자, 똑같아요. 똑같아. 전부 다. 밑으로 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돌파한 것만 딱 합니다. 돌파한 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참 추세선 끊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돌파했다 할 수 있고, 여기를 보고, 이거는 추세선 좀 애매해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파했다고 할 수 있어요. 우상향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상향. 이런 트렌드로 끝내주게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깨지면서 좀 흔들흔들 하다가 여기 가니까 뭐로 바뀐다? 여기 추세선. 지지하는 추세선이 깨지면 여기가 뭐로 바뀐다? 저항이에요. 이런 잘 못 넘어가죠. 다음도 19만원 인근이 20만원 정도가, 19만 3천원 정도가 다음에도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세 지지저항 세팅하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자 여기 보면 지금 지지하려고 노력 되게 하고 있어. 뭐냐, 여기가 저항대였는데 그죠? 못 가다가 뚫었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꾸 스탑 하잖아. 스탑.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볼만한 위치 맞습니다. SK 머터리얼스 외국인 많이 들어오네요. 괜찮아요. SK 머터리얼스 옛날에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탑건 여기서 짭짤하게 좀 왔다갔다 했죠. 올립니다. 일단
여기 있네. 올립니다, 위로. 했으면 너무 가볍잖아. 코스닥이 좀 시원찮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정도로 할 겁니다. SK 머트리얼 이거는 양봉 딱 쓰면 한번 해볼랍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양봉 딱 쓰면 알아서 들어가야 돼요. 외국인 매수 직접 들어와요. 딱 살 수 있는 위치에요. 양봉 딱 쓰면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 아래 꼬리 보이십니까? 꼬리는 뭐라고요? 지지 계속 지지해. 여기 막 이렇게 대박 빠졌다가도 올라가고 여기 딱 지지하고 있습니다. 18만원대 오면 주워 담으세요. 18만원 적어 놓으세요. 메모 18만원 메이킹님 반갑습니다. 하나님도 반갑고요. 자 하나님 강의 듣고 있는 거 봤어요.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초대합니다. 채팅방 초대해요. 메이킹님도 공부하시는 거 남겨주세요. 자, 지금 50몇분 되는데 좀 더 확충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뒤지지 않는 주식 공부하는 방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 떨어뜨렸어. 믿고 있다고요. 열심히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으니까 된다고요. 될 겁니다. 같이 열심히 해요. 아, 코미팜. 이것도 모양을 살짝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바이오 맞죠? 패스. 바이오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다른 애들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끝내준 거 하면 됩니다. 이건 패스. SK 코롱 별로예요. 카페 24 이것도 단기간 별로입니다. 박스권인데 위에 올라가도 쳐져요. 별로입니다. 옆 나와. 아이고 나 밑에 놔두자. 저기 밑에 귀향 보내자. 귀향 보냈어요. 별로예요. 약간 올라가야 여기 올라타야 생각해 볼 겁니다. CJENM 우리 양양이가 좋아하는 회사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단기 박스권입니다. 우상향을 틀면서 단기 박스권. 그러면 박스권 저점에서 살 수는 있으나 여기 박스권 이런 박스권을 보이거든요. 이런 박스권을 보입니다. 그럼 과감하게 박스권 하단에서 사고 박스권 상단에서 파는 매매 그렇게 가능해 보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 깨지면 22만 7천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고 23만 3천원권 정도나 여기 120일 정도로 이렇게 탁 쳐지면 24만원권 정도로 쳐지면 매수 올라가면 적당히 만원짜리 단타해도 되고 조금 더 잘 간다 싶으면 26만까지 할 수 있는 박스권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 정도. 아주 좋아하지 양양이. 양양이가 키워달라면 당연히 키워주지. 비타민인데 넌 나의 비타민. 이거 뭐 다른 노래 표절인 것 같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우상향으로 쭉 가면서 우상향 쭉 갔다가 대박 날랐다가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 상당히. 그러면 이건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거야. 여기서 딱 들어가고 여기서 팔아먹는 박스권. 그러다가 한 단계 레벨업 되면 위에서 놀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막 놀다가 레벨업 하잖아. 그럼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번에 부부부부 치고는 못 갈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양양이 가릿 우상향 맞아. 여기 정도로 딱 잡는 게 딱 좋아요. 야 최저점 여기 아니야. 여기 해도 뭐 상관없지만 여기가 비교적 추세선 꺾기에 무리가 없어요. 하나를 가르쳐 드려도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는 닥터K입니다. 이런 트렌드로 가요. 이 추세선 강의 양양 아이고 양양 프린트해가 너도 벽에 붙여 세일 언니처럼
이야 좋네 이러면서 어?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 트렌드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 나왔잖아. 다시 밀리는 것보다 위에서 이렇게 놀아야 좋은 거고 이렇게 놀다 다시 올라갔어. 여기가 저점과 저점을 딱 이은 선을 딱 끄면 상승 추세선 저점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나란한 각도로 위치한 고점을 찾아가서 나란한 각도로 딱 꺼버려. 그러면 아 상승 추세 대 아 또 더 친절하게 해줘야지 다른 사람도 알고 냥냥인데 여기다가 일일이 글까지 다 적어줘야지. 아유, 앞에 장애물이 많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앞에 장애물이 너무 많다. 마이크 뭐 등등등등 많아요. 아이 왜 이래. 상승 추세 대 딱 적었어. 뭐가 이거 상승 추세 대 오늘 하나 확실하게 해드릴게. 그냥 추세 지지어정 추세와 지지어정 이거 다 알면 끝이에요. 거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 볼린저 밴드고 스토캐스틱이고 MACD고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 이거 정확하게 알면 끝이야. 거의 공부하실 분 공부하세요. 오늘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확실하게 일요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세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 선 옆으로 줄 찍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 와 진짜 끝내준다 내가 생각해도. 아이고 아이고 누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줘요. 이거 뭐 상승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딱 연결 색깔도 이쁘게 딱 해줘야지. 양양이가 물어보는 건데 양양이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딱 연결한다고 이렇게 칼라로 해라 양양아. 예쁘게 예쁜 네 얼굴처럼 칼라로 해라. 아 미치겠다. 상승 추세 저점과 저점을 연결 상승 추세대는 어떻게 한다 이거 편집. 상승 추세대는 나란한 각도로 저점 부위에서 형성된 고점에서 연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뺏어치 뭐라고요? 아니 너무 크다. 글자 줄일게요. 하나라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됐나? 확인 됐어요.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다음부터 안 까먹잖아. 상승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 연결하고 상승 추세대는 이 저점에서 연결 여기서도 끌 수 있어요. 어떻게 끌 수 있냐? 이렇게 끌 수 있어.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이것도 의미 있어요. 맨 처음에 큰 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껐지. 여기선 뭐라 해놨습니까? 나란한 각도로 저점 부에서 형성된 고점에서 연결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형성한 고점이 여기 있어. 그럼 딱 꺼버리면 여기도 멈추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멈추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요. 이 추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삐져놓은 여기 자리 있잖아요. 이것도 고점 맞잖아. 나란한 각도 딱 꺼버려. 여기서 멈추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여기 연결했잖아. 여기도 멈추잖아. 비교적 닥터케이크 밤에 하는 거 봤죠? 희한하게 가고 여기가 딱 멈추더라 아닙니까? 이거 닥터케이크 특기라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끄면 이렇게 지금 진행되잖아요. 가면 멈춘다니까. 그게 하면 멈추고 내려왔잖아. 이거 일부러 내가 이상하게 끈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껐으면 껐다고 이야기해보세요. 아니에요. 여기도 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야 끝내준다 진짜. 이상한 각도 아니죠. 나란한 각도 맞아요. 여기 근처가 멈추는 이유도 다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여기 가가지고 멈출 거고 여기 위에서 놀아야 돼. 이렇게 놀다가 돌파하면 여기 위에서 놀 거고
돌파마통 밑에 쳐지면 여기서 놓을 거예요. 여기가 저항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올라가도 여기 튕기가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돌파해버리면 여기 위에서 놓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20일과 60일에 지지를 받을 거거든. 이야, 끝내준다. 끝내줘요. 자, 그러면 추세선까지 껐다면 이제 지지 저항선 끌 겁니다. 카카오도 분석해드릴게. 카카오 닥터케이 완전 전문이야. 주식상 초보 탈출기 그거 보시면 하나 카카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맞았어. 진짜입니다. 99% 맞았어. 진짜 지금 별로야. 그런데 카카오 우리 최근에 한두달 전에는 먹었었는데 카지노 관련해서 외국인 매수가 느는 듯하다. 강원랜드 GKL 모두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다. 강원랜드 그것도 챙겨볼 거고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외국인들 카지노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 애들 오면 카지노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원랜드. 근데 강원랜드는 이제 뭐 국내니까 좀 그렇긴 한데 파라다이스 이런 건 GKL 이게 아마 카지노 안에 들어가는 뭐 기계 부품인가 뭐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GKL도 한번 살짝 짚어는 보고 출액은 나갔고 중국인 입국자가 전년 대비 41% 당연하겠죠. 정부에서 여행 가도 된다 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자, 됐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고 하나 틀었거든요. 혹시 광고 지금 나온다 하는 사람들 나중에 밑에 광고 나오네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틀었어요. 닥터케이 4천원 벌어요. 광고료로 못 먹고 살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틀게요. 만약에 된다면 하루에 4천원 벌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죠? 이걸로 먹고 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죠? 6시간 방송하는데 4천원 벌어요. 4천원 됐어요.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이제 지지 저항선 끄면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 저항에 대한 거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를 지지를 했어. 그죠? 여기를. 그죠? 그리고 여기에 선 하나 더 꺼야 되겠네. 여기를 딱 돌파합니다. 그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 된다 그랬어. 여기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막 날라요. 그죠? 지지는 파란 거였으니까, 아니, 동그라미 했으니까 지지는 계속 동그라미 합니다. 자, 여기 수도했죠? 올라가다가, 자, 여기도 계속 지지권입니다. 이렇게 지지하다가 이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밑으로 밀렸지만 여기 아까 지지한 권역이 있으니까 여긴 비교적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다가 반드시 또 나오는데 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튕겨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합니다. 그럼 여기 다시 지지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막 움직이다가 자 여기 서잖아요. 그죠? 여기 지지 돌파해버렸으니까 여기 지지권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저항권을 이제 나중에 한번 챙겨보죠. 저항도 봐야 되니까 여기가 비교적 저항권이에요. 여기가 비교적 저항권입니다. 여기가 잘 못 넘어가요. 여기 가니까 그죠? 밀리죠. 여기도 밀리고 비교적 저항권입니다. 여기가. 그러나 뭐라고요? 저항을 돌파해버리니까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죠. 지지로 바뀌었어. 이게 지지와 저항이에요. 이게 이거를 눈에 팍팍팍 들어오기 시작한다. 주식 훨씬 잘하게 되는 겁니다. 저항권에서는 팔고 지지권에서 사고 이러면 되니까 여기에 고점을 한번 찍고 나니까 여기 가니까 자꾸 밀려요. 저항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 지지권은 여기 인근이 단기 지지권이고 자, 여기 기준으로는 여기 인근이 지지권이에요. 저항 여기가 저항받고 내려갔는데 돌파되니까 뭐로 바뀐다? 여기 지지하는 이유가 다 여기 인근 다 지지했잖아요. 다 어느 정도 지지저항의 역할을 한 겁니다. 야 잠깐 지나간 거 그것 때문에 뭐 그게 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가 뭡니까? 23만원이라는 가격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된다. 7번 여기 있다고 그냥 여기가 수도판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전에 고점대로 인식했던 가격대라고요. 가격대 23만원 그냥 삐죽 파란 거는 은봉 빨간 건 양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는 건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대 인근으로 오면 다시 그 모멘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관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분석 기술적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전고점 된데 돌파했으니까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지 지지하네 여기선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는 맥점이란 겁니다. 맥 여기도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왜 추세선에 저항도 있고 가격대적인 면에도 저항이에요. 여기서 수도받는 것도 있어요. 추세선에 저항 그죠? 그런 것들 잘 해내면 이거는 지웁니다. 추세선의 저항이라고. 그러면 여기 매수권역이니까 박스권 단기 박스권인데 상승하던 추세의 단기 박스권 상승하던 도중에 단기 박스권 주가가 좀 지저분해. 왜? 막 치고 난 다음에 막 난리야. 이게 합병권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CJ 하고 뭐하고 합병했더라? 합병했어요. 그죠? 양이가 올려봐. 아 두 개 있었는데. 그죠? CJ, 뭐하고 뭐하고 합병했어요.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큰 흐름을 파악을 한다면 여기 내려와도 과감하게 살 수 있어. 왜?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 안에 있을 걸 보이거든요. 사고 올라가면 세게 못 가면 끊어 먹어. 또 내려오면 또 사. 또 올라가면 또 팔아. 그러다가 세게 치고 올라가면 홀딩. 밑으로 쳐지면 적당히 비중 축소. 그것이 진짜 잘하는 매매입니다. 야 말로만 그렇게 하냐? No. 실전하는 거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No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자 매도 시그널에 가깝죠. 저항은 이렇게 윗골이 연락이 달면 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붕 가다 윗골이 달면 던져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막 흔들림 심하잖아요. 그죠? 전고점 대 막 난리에요. 그러면 윗골이 달고 밑으로 쳐지고 하면 다 매도해야 돼. 매도 이것이 주식의 거의 대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딱 적습니다. 지지. 지지. 관. 이건 좀 크게 해도 되겠지. 이거는 저항권. 야, 이래가지고 벽에 딱 붙여놔. 양양, 알겠지? 언니도 붙이는데 너도 붙여버려. 미쳐야 돼. 실렁실렁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미친 듯이 해. 벽에 다 붙여버려. 야, 내가 좋아하는 CJ, ENM. 내가 수익도 좀 얻었지. 합병해가지고. 지지와 저항 추세선 야 박스권 여기 박스권이라고 딱 적어줄게. 상승 중에 단기 박스권 여기 상승 중 단기 박스권 와 진짜 누가 이렇게 해줘 진짜. 그러면 별표 하나 딱 치고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아, 좀 지저분하네. 또 세심한 남자라서 이런 지저분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가 그렇다고? 펜 어디 갔냐 펜. 여긴 펜 없나? 했어요. 알겠지 뭐 이거 그죠? 연필 있네.
우리 성격이 깔끔한 남자라서 어중중한 거 진짜 싫어해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준다. 요거 요거 상승중 단기 박스권이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이것이 지지권, 이것이 저항권. 이렇게 딱 정리할게요. 양양아 카피했냐? 카피할 사람 카피하세요. 여기다 제목 적어드릴게. 지지와 저항 추세선. 이게 거의 끝이에요. 이걸 잘 해내면 거의 끝이에요. 이거 글자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목이니까. 너무 큰데? 에이 참. 종목 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자, 카메라로 찍든 컴퓨터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CJ 홈쇼핑과 ENM이 합병했다. 자, 한일시멘트 15%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올려주세요. 한일시멘트 가격 올려주시고 언제 샀는지 캡처하실 분 하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해도 벽에 딱 붙이라니까요. 벽에 붙여놓으세요. 이것만 그냥 알아도 거의 대부분이 끝나는 거예요. 주식의 한 70%는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 마르고 닳도록 연습하세요. 마르고 닳도록. 야, 어디서 추세선 끊고 어디서 지지저항 잡고 어떻게 해라는 건지 그것만 알면 그 다음은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40분 계시네. 좋습니다. 눈은 왜 그걸 따갑죠? 눈이 따갑 죽겠어요. 아, 잠깐만요. 7번 눌러. 이런 거 하면 우리 채팅방 인원들은 7번 잘 누르는데 다른 분들은 왜 안 누르죠? 제가 눌러라 할 때 누르면 자존심 상해요. 이름 익혀가지고 혜택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알아서 하십시오. 상관없어요. 저는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간첩들이 많이 들어와 있나? 아이고 참. 여러분 좋아요 눌렀습니까? 닥터케 무료 방송하는데 싫어요가 더 많고 하면 짜증나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다면 사랑은 표시하는 걸 했습니다. 눈 따가운데 왜 따가운가 가만 생각해보면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났어. 그죠? 잠을 거의 안 자요. 두세 시간 잠 많이 잡니다. 저도 미쳤어요. 미쳐야 미친다. 앞에는 크레이지 뒤에는 리치. 저 높은 곳으로 같이 함께 가고 싶어서 미쳤어요. 저도 꼭 갈 겁니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저 해낼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아, 이따가. 자, 캡처 다 했을 것 같고 이제. 아, 나도 캡처 안 해놓자. 내가 해도 너무 이쁘겠네. 잠깐만요. 야, 이쁘잖아. 저도 하나 캡처 할게요. 저장해놔야 되겠습니다. 깔끔하네. 붙여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실시간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딱 캡처했어요. 이렇게 그림판에다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잘라내기. 아이고 잘못했네. 돌려내고 이래가지고 선택 다시. 맨날 하는데 까먹었네. 이렇게 딱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 주세. 이게 놀랍니다. 저도 잘했네. 내가 해도 잘했어. 어쭈쭈쭈. 미쳤어. 아이고. 아, 왜 이래. 여러분들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제가 좀 미친놈처럼 보이죠. 즐겁게 살아야 돼. 즐겁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CJENM을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원이, 아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본 이야기하죠. 볼 필요도 없다고요. 왜? 추세가 이것도 나중에 캡처하세요. 이렇게 짧게는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가던 게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하면 안 돼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기서 탈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무너지 내려간 겁니다. 막 폭포수처럼 내려가죠. 이런 건 하지 말라더라. 캡처할 수 있도록 예쁘게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더라.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를 꺾고 나란한 각도를 꺾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빠지는 게 지지는 어디 정도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자면 지지상 이렇게 나오는데 더 이상 꺾지 않겠습니다. 별로 꺾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깨지면 2만원까지 물릴 수 있고 이것도 캡처하기 위해서 크게 합니다. 상장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2016년도 했네요. 그죠? 이렇게 딱 해놓고 자, 이번에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하락 추세면 아까 저항은 네모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전부 저항입니다. 여기 전부 저항이에요. 여기 미리 꺼놨는데 두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뭘 말하느냐. 이렇게 미리 껐다고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있으면 하락 추세 껐잖아요. 이렇게 모르잖아요. 근데 지나면 어떻게 된다? 휴강 받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추세선. 왜? 여기서 사봤자 이게 여기 밖에 갈 게 없으니까 전고점도 그렇고 안 한다고요. 별로 재미없다니까요. 안 하는 거예요. 목표치가 많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3번 미리 껐다고 미리 틀린 거 있습니까? 여기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뭡니까? 하락 추세. 이번에 여러분들 글로 쓰세요. 이제 더 이상 친절하게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려. 그래서 옆으로 쭉쭉 가면 여기 가면 헤딩 한다고. 헤딩. 그러니까 여기 사봤자 먹을 거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좋다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가서 그렇냐?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기 또 멈추잖아. 여기서 꺼놨는데.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중요. 지지와 저항 이거를 잘 잡아내기 시작하면 여기서 안 들어간다고요. 왜? 추세 딱 꺼보니까 위에 가파자 질금인데 뭐하러 들어갑니까? 안 해. 그죠? 여기서 돌파하는 듯 하죠. 이거 따라 들어간다. No. 하락 추세 딱 꺼버리면 위에 있기 때문에 안 해요. 별로입니다. 그죠? 그러고 개 박살이 났어요.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딱 카피해 놓으세요. 아, 잠깐만요. 자, 하락 추세는 하지 말아더라. 여기가 저점이네. 좀 더 아까 잘 못 봤으니까 이렇게 내릴게요. 여기 이렇게 정확합니다.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각도도 좀 이상한. 다시. 자, 여기 저점 맞아요. 나란한 각도. 요 정도 맞겠네. 어떻게? 여기 고점에서 위치한 저점 여기를 연결해서 딱 꺼면 된다고. 여기가 비교적 수도바죠. 뭐라고요? 하락하던 추세 대의 하단도 비교적 지지를 한다고요. 비교적. 여기 인근에서 다 지지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기는 이탈했어요. 언더슈팅. 아, 그건 적어 줘야 되겠다. 아, 그건 적어 드립니다. 새로운 부분이니까. 이야기 별로 안 했던 거니까. 언더슈팅. 글자 너무 크네. 아. 얹혀? 아유, 참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타자 연습 많이 할게요. 요새 핸드폰 많이 써가다 보니 타자 칠 일이 잘 없어가지고. 이 삐져나온 거 언더슈팅이라고요. 뭐 어떤 거, 이거. 이거. 추세선 삐져나왔잖아, 추세. 오버슈팅은 만약 여기를 삐져나오잖아요. 오버슈팅이랍니다. 그건 안 적어드려요. 자, 추세선 하락하는 추세선의 상단은 저항 역할을 하고요. 하단 여기 나란한 각도로 하단은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아 여기 정도는 쓸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죠? 지지권이겠구나. 여기 앞전에 직전 저점도 있고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나란하게 끄어버리면 여기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겠네.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면 좋다고요? 안 좋아요. 별로.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별로 안 좋습니다. 사는 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먹었다 칩시다. 안 던지고 뭐 은봉 떨어지는데 아 더 들고 가려고 한 다음 마음 가지고서 깨지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패턴 말씀드립니다. 패턴. 야 진짜 별 거 다 알려드린다 진짜. 쐐기 패턴이에요. 쐐기 패턴. 아이씨 왜 이렇지?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치워야 되나? 잘해드리려다가 별로네. 짜증나. 자 이걸로 대체합니다. 좀 적당히 이거 깨끗하게 카피 안 되잖아. 이렇게 약간 카바 되 카바 되네. 됐어요. 약간 카바 됐어요. 이렇게 쐐기형입니다. 쐐기형. 그죠? 한쪽으로 막 쏠립니다. 쐐기형입니다. 그러면 자 밑으로 쳐지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패턴도 여기서 패턴도 그냥 설명해 드리죠. 앞에는 추세와 지지와 저항했다면 이제 패턴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해했으니까. 자 여기를 뭐 돌파형입니다. 돌파형. 여기 돌파. 그죠? 여기도 전고점 돌파. 돌파는 했으나 밀려가 다시 실패했습니다. 다시 돌파 올라갔어요. 돌파형입니다. 여기 다. 자 그 다음에 이탈형이 있어요. 여기가 지지권이죠. 여기 아까 배웠죠. 다 지지권이에요. 이렇게 이걸 깨고 내려가면 뭐 정황을 바뀐 데 있죠. 이탈형 여기 잠시 다시 반등 나와서 대밀려버려요. 이탈형입니다. 이탈형 적어드릴 거예요. 나중에 쐐기형. 그 다음에 목표치를 산정할 때 나오는 거 N자 목표치인데 대략 여기권역이 그렇게 보이네.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게 N자 목표치. 그죠? 그 다음에 쌍바닥 쌍봉 이런 패턴이 있죠. 이게 프린트 스크린 하겠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해야 되겠어. 쌍바닥 쌍봉 이제 할 차례죠. 자 쌍바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가 비교적 쌍바닥. 아이고 왜 이래. 이게 쌍바닥이에요. 바닥을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매수 시그널이에요. 쌍바닥 쌍봉은 여기 비교적 여기 쌍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아 낮추는 쌍봉 쌍바닥. 여기는 수렴이라 했습니다. 한쪽 쏠렸으니까 이거 편하게 해드려야지. 패턴이니까. 이런 식으로 술에 맞는 스타일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N자 목표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것도 그냥 꺼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테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N자 목표치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건 글자를 써드릴게요. 아, 너무 깨끗하게 해드리려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상관없잖아요. 그죠? 바쁩니까? 안 바쁘죠?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훨씬 나아요. 벽에다 붙여놓을 건데 지저분하게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쌍봉. 색깔 빨간 걸로 해야 돼. 쌍봉 여기 쌍바다
땅바닥, 여기 쐐기. 쐐기요. 그 다음에 돌파 이탈. 여기 돌파. 이렇게 나오면 됐죠. 쐐기형은 수렴형의 일종입니다. 수렴의 일종. 옆으로 좀 당겨서. 그럼 이게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 다 한 겁니다. 이게 패턴. 자, 이렇게 고점대를 돌파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탈하는 게 있고, 지지권을, 그 다음에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있고, 쌍봉을 치고 내려오는 게 있고, 한쪽으로 몰리는 수렴형 중에서도 쐐기형이라는 게 있고, 추세에서 삐져나오는 거는 언더슈팅이란다. 그러면 여기를 삐져 올라가는 거는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그거 다 하나 적어 놓을게요. 알아놔야 되니까. 오버슈팅, 나중에 케이스가 나오면 이야기 드립니다. 오버슈팅. 마음에 안 듭니다. 오버슈팅 아시겠죠? 자, 이것이 패턴 매매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패턴.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크기를 크게 해서 앞에 잘 보이도 안 하고 창이 보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빠르지도 않은데 됐죠. 자, 프린트 스크린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그래가지고 붙여놓은 사람 붙여놓으세요. 야, 이거 세율 알면만 조화가 축을 알 건데 너무 좋아요. 당장 붙여놓을게요. 이럴 건데 어디 갔나? 들어왔네. 아, 나와 있어서 아까 난조 보면 당연히 뭐 이거 붙이겠지. 아유, 그죠? 동성제약. 이제 종목 상담 이제 해볼게요. 몇 시야 지금? 12시네. 와, 한 시간 했네요. 티처 키로만 듣고 있다. 야, 오늘 확실하게 배운 겁니다. 그죠? 이거 두 개만 알아도 오늘 프린트 해놓은 거 이거 벽에 붙여놓고 그냥 눈에 익히세요. 그러면 진짜 주식에 되게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 지금 댓글 좀 읽고 있습니다. 정혜님도 오래간만이네요. 바쁘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 틈에 내가 끼어들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팅방에 그래도 다른 분들하고 조금씩 올리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한마디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성제약 38,775원
와이솔 아까 했고 애경산업 할 거고 안 잊어버려서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더 확대해 달라고요? 이 정도면 안 돼요. 욱수 크게 났는데 32인치에 됐죠? 됐고. 자, 잠깐 한번 끊고 종목 상담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시간은 업종 분석 및 추세, 지지와 장, 패턴 매매까지 방송했습니다. 야, 오늘 이거 정말 좋은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공부해 놓으십시오. 자, 방송 지금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다 그러면 반드시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종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셔야 유튜브가 개개서 안 보낸 거 빼고는 다 날라옵니다. 방송할 때 알람 날라옵니다. 방송 시간 보이시죠? 아침 8시 40분부터 하루에 한 적어도 4시간 이상 방송합니다. 무료예요, 무료. 아침에 1시간 진짜 중요하거든요. 보시고 퀄리티 있다 생각하시면 주위에 지인들한테 날리십시오. 저는 퀄리티 있다고 자신 있어요. 무료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이나 카스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세요. 헛소리 삑삑하는 애들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 옆에 보면 실시간 방송할 때 채팅 옆에 보면 달러 표시로 슈퍼챗 가능합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넣으면 좀 봐주십시오. 그래야만 닥터K가 힘이 나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좀 시청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내 니 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